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대됩니다. 연기면 연길이부터 버남 사거리까지 4.9km 구간으로 월화 교차로까지 4km 구간은 8차선으로 나머지 900m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됩니다. 현재 5분의 1가량 토지 매입이 진행됐으며 다음 달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 연결도로는 오는 2022년 개통될 예정으로 BRT 노선도 신설됩니다. 행복도시와 연계되는 중앙형 BRT 정류장 두 곳이 설치될 예정이며 지선버스와 환승체계도 구축됩니다. 오는 12월에는 오송에서 청주공항 연결로도 개통됩니다. 청주 오송리에서 신촌리까지 4.7km 구간에 4차선 도로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으로 기존 도로보다 3km가량 이동거리가 줄면서 이동시간도 10분 가까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연장이 4.7km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3km 정도 되는 그 단축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신호교차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시간도 기존의 그 15분에서 10분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청은 급격히 증가하는 대전시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부강교차로에서 북대전 IC까지 4차선 도로 14.88km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완성된 행복도시 광역도로는 18개 노선 가운데 6개. 행복청은 올해 10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행복도시를 2시간 내외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광역도로 노선을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